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합격! 이게 뭐라고? 합격!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번 시간부터 드디어 산림보호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학은 총 네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일반 재해 또는 일반 피해라고도 합니다. 일반 재해, 일반 피해, 수목병, 산림해충, 그리고 농약 이렇게 네 가지 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은 수목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관련된 각종 재해가 첫 번째 제1장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산불 화재라든지 또는 고온으로 인한 피해 또는 저온으로 인한 피해, 그런 기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되는 거겠죠. 그 외에 또 뭐 눈에 의한 피해, 바람에 의한 피해 이런 등등의 피해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이 바로 일반 제1장이 되겠고요. 이제 2장에 가시면 수목병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각종 바이러스, 각종 세균 등등에 대해서 또 외울 것들이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장에 가시면 산림 해충, 해충의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해충의 생활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외워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러한 모든 것을 산림해충이나 또는 이런 수목병을 예방하기 위한 농약 제재에 관해서 또 배워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산림보호, 즉 수목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는 제1장 일반 재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이제 교재에는 또 일반 피해라고도 나오고 또 앞쪽에 가면 또 일반 재해라고 나오고 좀 이렇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일반 재해로 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일반 재해, 일반 피해에서 1. 인위적인 피해. 인위적인 피해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림 화재가 되겠죠. 그래서 산불의 피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임목의 피해가 있겠고 임지의 피해가 있겠고 임지 이외의 피해가 있다라는 얘기. 첫 번째, 임목에 당연히 목재가 타겠으니까 목재의 손실이 있겠죠. 치수와 종자가 전멸한다. 보통 어린 나무 등은 키도 작고 여러 가지 잡풀들도 같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탈 수 있는 환경이 잘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자도 마찬가지고. 침엽수는 부활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활엽수는 맹화로 회복이 가능하다. 침엽수는 여러분 뭘 갖고 있죠? 기름 성분인 수지를 가지고 있어요. 수목의 수간 줄기에 또는 잎에 수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불이 꺼지지 않고 불에서 불로 계속 이어져서 큰 불로 이어주는 경우가 많죠. 침엽수린 같은 경우는. 하지만 활엽수 같은 경우는 맹화로 회복이 잘 된다. 맹화갱신이 잘 된다. 혹시나 불이 나더라도 맹화로 갱신되고 회복되기가 또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 특징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임목의 피해는 이런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 바로 이 임지의 피해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 자,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임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영양 공급원이었던 낙엽이나 낙지 등이 어떻게 돼요? 유실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낙엽이나 낙지들이 토양에 쌓이고 부식되면서 영양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소실되는 거예요.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토양 습기 또한 불이 타고 건조해지고 토양 습기가 감소하겠죠. 질소인 등 기타 광물질의 소실.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가장 임지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성분이 바로 뭐냐면 질소예요. 이런 것들이 영양성분이 다 타서 죄가 되고 없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토양 부식질의 소실. 아까 뭐 같은 어쨌든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유기질들이 쌓여있는 유기질들도 다 타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식질이 소실된다. 지표유화수의 증가. 자, 지표유화수라는 것은 지표면 전반에 흐르는 물이에요. 그것을 지표유화수라고 해요. 물이 그 산불이 나면 여러분 배수성도 좋아지지 않을 뿐더러 통기성도 안 좋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표면에 강수가 내려도 흡수되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지표면 겉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 유화수가 증가되면서 산불이 난 곳은 지표 유화수가 증가하면서 홍수나 산사태 등으로 이어지기가 쉬운 것이죠. 토양 투수성의 감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산불 나는데 토양 투수성, 배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소한다고. 통기성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불량해진다. 즉 산불은 임지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가지고 오죠. 한번 산불이 난 곳은 새로 종자를 뭐 파종을 하거나 또는 새로 묘목을 식재하여서 새로운 성님을 이루기까지가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에서 임지의 피해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임지 이외의 피해.
임지가 아닌 것에 비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수입 보석이 파괴된다. 즉 꾸준하고 지속적인 수입이 없어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럼요. 산이 지금 다 불에 탔으니까 내가 경영하는 수목이 없어요. 그럼 다시 재조림하고 다시 조림을 해서 언제 묘목을 씌워서 언제 키워서 언제 수입을 내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건 집가가 하락한다. 즉 산불난 여러분 임진은 누가 뭔가 쉽게 사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집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또한 노인 및 어떤 묘목대도 상승한다. 그렇죠. 다시 맨 땅에 새로 묘목을 뭐 심는다던가 좀 조립을 한다던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일반 땅에다 심는 것과는 틀리게 더 많이 듭니다. 임지를 다시 재정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풍치도 좋지 않겠죠. 홍수 원인이 초래한다. 지표주가 증가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산불에 의한 토양 피해 양상 교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토양 공공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산불이 나면 임지는 배수성, 통기성이 좋아지지 않아요. 배수성, 통기성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공률이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공공률이라는 것은 토양 알갱이, 알갱이 사이의 공간이라고 했어요.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의 공간인 공공률이 작아지니까 배수성, 통기성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률이 감소. 지하 저수 기능도 또한 감소한다. 왜냐? 살림이 없으니까요. 수풀이 없으니까요. 수풀이 없으면 뿌리로 땅을 잡고 있으면서 수분을 머금고 있을 수 있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수 기능이 감소하게 되고 물이 그대로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유효 광물질 유실됐습니다. 다 탔습니다. 그렇죠? 호시 일시적인 지표 유화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표 유화수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으로써 산사태 또는 뭐 붕괴 또한 뭐 홍수 이런 것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임지 이외의 피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산불의 가로 2번의 산불의 원인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겠고요. 가로 3번에 산불의 발생 시기는 조금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산불의 발생 시기에서 좀 알아야 될 것들만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여러분 봄이에요, 가을이에요? 보통 대부분 뉴스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뉴스 보도에 의하면 가을에 막 단풍이 예쁠 때 큰 산불이 나는 경우가 보도되는 경우가 많죠. 뉴스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바로 봄이에요. 특히 3월, 4월, 5월. 그래서 산불 조심 기간이 봄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2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즉 몇 개월? 3, 4, 5, 5월이 다 들어가 있죠. 이때가 바로 산불 조심 기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이다? 3월, 4월, 5월이다는 꼭 알고 계셔야겠다. 이때는 뭐라고요? 관계습도가 낮다. 관계습도라는 것은 대기 중,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양을 관계 습도라고 하죠. 그것이 3, 4, 5월에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때 많이 발생한다. 근데 그렇다면 가을에 뭐 크게 산불이 났다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등산객들이 주로 이제 산에 가서 뭐 담뱃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음식을 해먹고 실제로 불을 내, 그 실화로 불을 내므로써 해서 그것이 큰 불로 번져서 큰 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죠. 가을철보다 지금 맞죠? 가을철보다 봄철에 산불 위험성이 더 크다. 왜냐? 관계습도가 훨씬 더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나라는 겨울철로 갈수록 산불 위험성이 더 커요? 작아요? 더 커요. 왜냐? 동절기로 갈수록 우리나라는 건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산불 위험성이 더 크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같이 예제 1, 2, 3, 3에서 여러 가지로 섞여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산불의 발생 시기에서 그 연구해 보시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현황 뭐 이런 것들 있죠.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10년간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 보시면 봄에 가장 많죠. 그 다음에 봄이 완전히 많죠. 어떤 여름이나 가을보다도 훨씬 더 많죠. 그렇다라는 거. 자, 그래서 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지금 일반 피해 중에서 산림 화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산불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산불의 종류는 꼭 외우셔야 되고 전체적인 내용, 정의 이런 것들을 아셔야겠어요. 수관화, 잎과 가지가 무성한 부분이 타는 수관화, 수목의 줄기가 타는 수관화, 지표 부분에 어떤 연소물, 가연물이 타는 지표화, 땅지에다 가운데 중에, 즉 땅속 안에서 뭔가 불이 난대요. 불이 이어진대요. 그것을 지중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정의, 내용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관화 보실게요.
자, 수목의 윗부분인 가지와 잎이 무성한 부분이 계속 연속해서 불이 타나가고 이어져서 타나가고 하는 것이 바로 수관화입니다. 보통 수관은 여러분 가지와 잎들이 다른 수목의 가지와 잎 핀 수관과 겹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불에서 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굉장히 대형 산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수관에 큰 여러분 줄기가 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지와 잎에 잔잔한 가지와 잎들이 타기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형 산불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불은 바로 뭐다? 수관화이다. 산불 중 가장 큰 피해, 가장 활활 타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도 어렵다라는 이런 특징을 다 아셔야 돼요. 산 정상을 향해 바람이 이렇게 보통은 불어요. 산 정상으로 산 정상을 향해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V자 모양을 그리면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V자 모양을 그리면서 넓게 넓게 퍼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번지게 되는 거죠. 수관화는 주로 침엽수림에서 잘 발생한다. 침엽수림의 어떤 가지나 잎들이 타기가 기름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장기간 침엽수림에서 잘 발생하긴 하지만 낙엽화렵수 같은 것들 장기간 고엽이 붙어있는 고마를 꽃자죠. 마른 잎이 붙어있는 그렇죠. 마른 잎이 붙어있으면 타기 굉장히 좋겠죠. 그런 낙엽화렵수나 중림에서도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침엽수림에서 더 잘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정의를 좀 해두셔야겠어요. 수관화의 이런 특징, 산불 중 가장 큰 피해, 진화가 어렵다, 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산불이다, 이런 것들이 예제, 수관화에 대해서 내용이 아닌 것은 하면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수간화, 수간 즉 줄기가 연소하는 것, 줄기가 타는 것, 얘는 지표화에 의해서 발생한다. 보통 여러분 줄기부터 타기란 쉽지 않아요. 보통 가지나 잎은 잔잔하고 가늘기 때문에 타기 쉽지만 수간 줄기부터 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지표화라고 해서 땅표면에 지피물이 타면서 그것이 타다가 수간으로 옮겨 붙어서 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지표화에 의해서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지표화라고 합니다. 땅표면에 지피물이 타는 것으로 인한 불이 바로 지표화인데 그것에 의해서 발생한다. 얘는 수간화는 흔히 발생하냐? 흔히 발생하지 않는다. 수관화는 흔히 발생하지만 이 줄기가 타는 것은 흔할 수가 없죠. 그렇죠? 굵은 줄기부터 타는 건 흔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지표화. 방금 살짝 설명드렸던 지표면 부근에 있던 지피물, 낙엽, 낙지, 잡간목 이런 것들이 불에 타면서 시작되는 불, 그것이 바로 지표이다. 해서 지표화이다. 지표 근처에서 발생하는 불이다. 해서 지표화. 보통은 등산객들이 불을 피웠다가 뭐 또는 담뱃불을 버렸다던가 그런 걸로 인해서 시작되는 불이 바로 지표화고요. 모든 산불의 시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냥 산불의 시초. 산불의 시초라는 말이 지금 교재에는 없죠.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놓으시면 부지로 발생하는 초기 단계의 불이라고는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런 산불의 시초 이런 것들 예제로 같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정리한 겁니다. 가장 흔한 형태의 산불이긴 하다. 지표에서 보통 이제 사람에 의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표 부근에서 발생하는 불이 가장 흔한 형태이긴 하다. 여기 보세요. 유령님에서 발생하면 수간화를 시켜서 전멸을 하게 된다. 유령님은 아직 키가 커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키도 크지 않은데다가 잡간목도 굉장히 같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간목이 많다라는 것은 탈 수 있는 가연물, 즉 건초가 되어서 탈 수 있는 가연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 지표화가 유령님에서 발생을 하면, 그런데 장령님이나 노령님에서는 발생을 해도 얘네들이 고사하진 않는다. 장령님, 노령님은 이미 높은 수고를 형성하고 있고 줄기 또한 굉장히 굵기 때문에 뭐 고사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피해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고사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 형태는 이 지표화는 바람이 없을 때와 바람이 있을 때 좀 모양이 틀리다. 바람이 없을 때는 발화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둥글게 번져나갔다. 그렇겠죠. 바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자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여기가 발화점이에요. 그러면 좀 더 타원형으로 바람 진행 방향 쪽으로 넓게 넓게 번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바람의 형태를 불의 형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표화. 지표화 산불의 시초 가장 흔한 형태의 산불. 유령님은 한번 발생하면 전멸 뭐 이런 것들. 장령님, 노령님은 발생해도 고사는 하지 않는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산불의 종류 중에 마지막 지중화. 땅지 가운데 중.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불이에요. 그런데 얘가 불꽃이 막 있냐? 불꽃도 없다. 자, 그렇다고 연기가 막 많이 나냐? 그렇지도 않다. 연기도 적거니와 불꽃도 적으면서 어떤 높은 열, 뜨거운 열로 부식층이 서서히 조금씩 타 들어가는 것, 그것을 바로 지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탄질 또는 연소하기 쉬운 유기퇴적물이 연소하는 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탄질이라는 것은 식물질 유기체가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있는 층을 바로 우리는 이탄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탄질이라는 것은 그 낙엽층 밑에, 낙엽층은 이제 막 낙엽에 쌓인 층이고 그 밑에 부식이 일어나고 있는 층이 있어요. 조부식층, 부식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부식층, 부식층이 그것이 연소되는 것, 그쪽 부분을 이탄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부식층 또는 부식층이 연소하는 불, 우리는 그것을 바로 지중하라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불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기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높은 열로 서서히 타가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지중하라고 합니다. 산소 공급이 막혀 연기도 적고 불꽃도 없지만 산소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안쪽에서 타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래서 산소 공급도 막혀서 연기도 적고 불꽃도 없지만 높은 열로 서서히 오랫동안 연소한다, 이런 어휘들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고산지대 또는 고위도 지방 같은 이런 것들은 부식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다, 쌓여도 잘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층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이런 지중화가 잘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잘 있다 없다? 극히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이런 지중화 같은 건 일어나지가 않죠. 하지만 한랭한 고산지대 이런 데서는 막 부식이 굉장히 열심히 일어나지 않는 층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식층들이 많이 쌓인 곳, 그런 곳에서 불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분해되지 못하고 깊게 쌓여있는 고위도 지방, 이런 데서 주로 이 지중화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 산소 공급이 막혀 연기도 적고 불꽃도 없지만 높은 열로 서서히 연소한다, 그것이 바로 지중화이다. 주로 고산지대, 고위도,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드물다 정도 정리를 쭉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교재에도 연소의 3요소가 거기 잠시 나왔죠. 연소 즉 타려면 먼저 어떤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탈 수 있는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 그 가연물을 태우려는 어떤 열기가 있어야 되고 이 열기하고 가연물이 서로 탈 수 있으려면 산소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기가 필요한 거에서 연료, 열, 공기가 바로 연소의 3요소다. 그래서 이건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